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루마 퓨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프로젝트와 그리고 임포트를 시켰다면 이번에는 기본적인 컷 편집 방법과 여기 안에서 이제 타임라인을 이동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마 퓨전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불러왔는데 이제 화면에 이 비어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영역들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 화면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도 역시 동일하게 시간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데요. 이 플레이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보통 가장 오른쪽이 프레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이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는 14.02라는 이 숫자는 14초 이 프레임을 가리키고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또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화면에 비어있는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중앙 쪽으로 모아주시면 화면이 좀 축소가 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요. 반대로 이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리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배율이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타임라인을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가위 표시가 있죠. 이 가위 표시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속되는 하나의 클립이 두 개의 클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립이 서로 두 개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휴지통 아이콘이 있습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여러분들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우게 됐는데 혹시 실수로 그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면 역시 돌아가기 그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화면 모니터에 그 좀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다시 그 전 작업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한번 또 누르시게 되면 자르기 전에 그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쳐지면서 이 가장자리 부근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좀 할 수 있게 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촬영한 거라서 처음에 카메라를 조작한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네, 이렇게 멘트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제 편집이 이제 영상이 재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에서도 역시 이렇게 화면을 조작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도 편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런 부분이 사라지게 네,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컷 편집을 하시면 루마 퓨전도 기본적인 편집 기능은 모두 익히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루마 퓨전을 활용한 그런 영상 편집 기본적인 기술들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